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탈북 고위 인사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 2군수 지원사령부가 장병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위해 조리병들을 대상으로 조리 실력 향상과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15사단 GOP 장병들이 안중근 장군의 사형 언도일이었던 지난 14일 영국 장군 안중근을 관람하며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북 고위인사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탈북 고위인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대비태세를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내각이 힘을 합쳐 책임감을 갖고 현안들에 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현안들일수록 관계부처가 더 긴밀히 협의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 미리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도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군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추후에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김정남이 피살된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일의 75돌 생일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사 내내 김정은은 어두운 표정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김 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일자 노동신문은 전면이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는데요. 이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성절이라고 불리는 김정일 생일기념 행사에서 김정은은 시종일관 초점 없는 눈으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보였던 모습과 마치 일부러 연출이라도 한 듯 흡사합니다. 북극형 2형 발사에 성공하고 기뻐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북극성 2형 발사 성공이 광명성절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정남의 피살에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완전 성공의 장엄한 불내성은 광명성절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참석자들이 보내는 열렬한 충성 박수에도 건성으로 반응하고 손조차 흔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초췌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김 씨 일가의 도를 넘은 우상화 작업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매체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한 김정은의 행보를 선전하며 대를 이은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들을 내보냈습니다. 노동신문은 아예 1면부터 6면까지 온통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 일색입니다. 여기에 각 선전 매체들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논설에서 태양의 위협은 태양에 의해서만 계승될 수 있다며 김정일의 그대로인 김정은을 민족이 낳은 또 하나의 절세의 위인이라 우상화했습니다. 조선의 오늘도 김정일이 조국 통일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린 절세의 위인이라고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동생 김정은을 존경하는 세자저하라 칭하며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끝내 명운을 달리한 김정남. 이복형을 독살하고 아버지를 추모하는 데 열을 올리는 김정은. 그는 지금 권력 기반에 대한 불안과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심 속에서 우상화 작업으로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모래성을 지켜보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부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대구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는 경북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는 화성시 화홍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의사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홍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부변 지역 지원 방안도 충실하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교육 과정이죠.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2017년도 입교식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입교식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대령급 이상 장교,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 간부 등 213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입생 가운데는 요르단, 레바논, 스리랑카 등 20개국에서 온 21명의 외국군 장교도 있어 안보과정 중 친한화 교육을 받고 추후 군사외교와 방산물자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인무 차관은 축사에서 국내 최고의 안보 교육 과정인 만큼 신입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상호간 끈끈한 교우 관계를 만들어가길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거쳐가신 후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분들이 가슴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우리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지켜주는 안보라는 큰 그림이 여러분들이 가슴과 머릿속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대는 1955년 개교 이래 60여년간 만여 명의 안보과정 졸업생을 배출하며 사회 각 분야의 핵심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병영 생활 만족을 위해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육군 이군수 지원사령부가 조리병들의 조리 실력 향상과 위생 관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요리 전문가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받아 적는 조리병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조리를 해도 이 공식만 알고 가면 레시피만 있으면 다 간을 맞춰서. 육군 이군수 지원사령부가 교육하는 조리병 실습 현장. 이군지사에서 지난해까지 조리병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2,500명 중 53%인 1,340명으로 교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대는 이를 위해 실습장 한 개를 추가로 신축했고 연간 교육 인원이 48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 이군지사 조리병 교육대는 조리 실습장을 한 개에서 두 개로 증축하여 올해 조리병 교육 인원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후방 조리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질 높은 치사 지원의 여건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조리병 교육대는 조리 위생 관리와 유형별 조리 실습, 야전 취사 운용의 프로그램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이렇게 위생 관리를 기본으로 맛을 향상시키는 조리 실습을 통해 탄생된 궁중 떡볶이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GOP 소초로 돌아가도 전우들에게 더욱더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유익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는 조리병 교육대의 확대 운영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지난 2월 14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었습니다. 육군 15사단 최전방 장병들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극으로 장군 안중근을 만났는데요. 그 현장으로 손시은 기자가 안내합니다. 장병들로 가득 찬 체육관. 연극을 보는 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일제강점기, 처참했던 역사의 진실 앞에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용기. 지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말한 안중근 장군의 정신이 최전방을 사수하는 육군 15사단 GOP 장병들에게 오롯이 전달됩니다.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독립을 위한 그런 마음이 가장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숭고한 뜻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군본부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해 군부대를 순회하며 공연 중인 연극 장군 안중근. 이날 공연은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2월 14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역사관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설식 강연이 아닌 문화를 접목한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용사들에게 국가관, 대적관, 안보관 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공연을 실시하는 게 이번 공연의 취지였습니다. 불굴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애국정신을 펼쳐나가는 안중근 장군과 함께 연극 내내 호흡한 최전방 장병들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품고 조국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가 14일 탄약 분야 민간업체와 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탄약 성능 보장과 업무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평시 탄약 성능 발휘를 보장하고 전쟁 지속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업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토의를 통해 군과 민의 탄약 업무 발전을 모색했고 올해 군의 탄약 조달 예정량을 알려줌으로써 업체들의 준비 여건을 보장했습니다. 대토론회 후 이어진 분과별 토의에서는 전시의 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유도탄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 방안 등 탄약 성능 보장을 위한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탄약지원사령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민군 협력 토론을 통해 탄약 업무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육전단 6.15 비행대대가 지난 14일 35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6.15 대대의 무사고 비행은 부대가 창설된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달성한 기록으로 3만 2천여 시간 동안 1,165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이는 지구를 약 250바퀴 이상 돈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615 비행대대는 서남 해역 해상 초계와 대잠 대수상함 작전, 탐색과 구조 작전 등 다양한 항공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완벽한 해상 초계로 우리 영해를 빈틈없이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특별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육사 77기 신입생도들의 화랑기초 훈련. 생도들이 처음으로 사격을 하고 방독면도 착용해봤는데요. 기본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신입생도들의 모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생도 14로! 면세대도 9사로! 힘차게 4로 번호를 복창하고 입장해보지만 막상 사선에 올라서니 긴장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는 자세도 총을 손에 쥐는 것도 아직은 어색할 따름입니다. 사진 찍혀라. 도내실 전체 조종관 단발. 준비된 사수로부터 역전사격 개시. 예. 바로 선크리크 힘으로 수정해서. 예. 기초 훈련 파견 생도가 가르쳐 준 대로 가늠자를 수정하고 다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0점 사격에 도전합니다. 역시 배운 대로 집중해서 했더니 결과가 잘 나오네요. 호흡이 문제가 있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리 사격의 경우는 자세도 바꾸는 그런 사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호흡에 더 집중해서 사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집중한다고 모두가 다 잘 쏠 수는 없는 법. 좀 더 많이 연습해야 하는 생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제 호흡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탄착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여러 군데를 맞춘 것 같습니다. 한 중대가 0점 사격을 하는 동안 다른 중대는 화생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전 상황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임무형 보호 태세,
즉 MOPP 단계마다 다른 보호장비 착용법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MOPP 2단계, 화학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을 통과할 때 입는 복장을 착용해보는 신입생도들. 두꺼운 침투 보호의도 불편한데 그걸 입은 채로 전투화 덮개를 신으려니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안으로 말아 넣어주셔야 됩니다. 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조교의 눈에는 부족한 게 보입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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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적의 화생방 공격이 발생한 상황. 재빨리 방독면을 착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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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을 빨리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착용하는 순서대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창구류도 되게 많고 부피도 커서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만 나중에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숙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생방 보호의의 착용법을 익혀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남고 또 적을 제압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사격술을 배우고 신입생들은 이렇게 조금씩 기본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전이다. 실거리 사격과 각개 전투 등 기본 전투 기술을 익히는 신입생들. 입교를 위해 약진하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월 16일 국방일보입니다. 먼저 사면입니다. 육군 7사단의 수색 헌병대대 장병들이 UH-60 헬기를 이용해 패스트로프 훈련을 했는데요. 공중강습작전과 대테러 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이번 훈련이 완벽한 작전 기술의 습득과 사기 진작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 사면 기사인데요. 육군 기계화 학교의 기갑 기계화 부대 혼교육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갑 기계화 부대는 한순간의 안일함과 방심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그에 맞는 교육과 군기가 필요한데요. 이 학교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야전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환송하며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명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EBS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육군 장병들이 인트라넷과 IPTV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EBS와 육군 본부가 장병과 군인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 협약을 맺은 건데요. EBS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육군 장병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군인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도 할인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육면 기사입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는 107개 생활반을 중심으로 명예생활반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을 받으면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네요. 올해 4.4분기에 포상을 받은 김준영 병장과 김종상 상병도 역시 포상금 20만 원을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부대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10일 기습적으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한번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가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지상에서 냉발사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냉발사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살펴보면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사출된 후 점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방식을 냉발사 체계라 부르는데요. 냉발사 체계를 영어로 콜드런칭이라고 부르는데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 발생기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해 비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을 일단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10여 미터가량 튕겨져 나간 이후 로켓을 점화시켜 표적을 향해 날아가게 합니다. 냉발사 체계 방식은 로켓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가 주변에 흙먼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발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대의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만에 하나 미사일 로켓 점화 장치가 작동되지 않더라도 미사일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수직 발사의 경우 튕겨져 나간 미사일이 그대로 다시 발사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맹발사체계 콜드런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14일은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었는데요. 우리 군 장병들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연극 장군 안중근을 관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안중근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과 희생 정신을 받들어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